이 사회가 그런 거야. 결국은 다수의 피라미드 저변에 그저 몽매하게 누가 해주는 거 바라고 내가 뛰어들어서 뭔가 바꿔보려고 안 하고 그냥 세상이 만들어지는 대로 거기에서 살아내면서 피라미드의 저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끌어올리는 작업을 교육이라고 하는 거거든. 진정한 교육자가 되는 걸 민들레가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욕심을 부려봤어. 천공 같은 사람이 TV 방송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국민 스승이 되겠다고 그러는 판국에 말이 되냐고. 그런 방법 천공한테 뺏기지 말고 도탐사나 민들레가 해주면 훨씬 좋지. 요즘 사람들은 쉽고 재밌게 해야 돼. 그게 그 수준에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어렵지, 학자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 격이 너무 차이가 나면 사람들은 오히려 민들레가 얼마나 귀중한 식물인지 모르고 막 재주제 부려 죽이고 깎아버리고 이러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 돼. 사람들한테 귀하게 대접받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쉽고 재밌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쉽고 재밌으면은 또 업신여김을 당하잖아. 근데 그러지 않고도 귀해야 되는 거야. 그 고귀함은 지녀가야지. 그리고 매섭고. 한번 들으면, 내가 진짜 모르고 살았네. 내가 너무 게을렀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데 내 몫을 안 했네. 이런 거를 느끼도록끔 해주는 것. 그게 민들레의 역할일 것이다.